역대 가온 차트 1위 가수는 아이유로 뽑히는데요. 가온 차트는 미국의 빌보드나 일본의 오리콘 차트 같은 대한민국 공인 음악 차트를 뜻합니다. 아이유는 가온 차트 집계 이래 대한민국 가수 중 그룹, 솔로 모두 포함하여 음원 누적 스트링 및 다운로드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2010년 이후 아이유는 20개 곡을 1위에 올렸고 대한민국 가수 중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한 것이며 BTS, 소녀시대, 빅뱅보다 앞서는 기록입니다. 주간 1위의 곡을 가장 많이 올린 가수는 아이유, 주간 1위를 가장 많이 달성한 가수도 아이유, 월간 1위를 가장 많이 달성한 가수도 아이유이죠. 아이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DLWLRMA인데요 키보드 한영 변환에서 영어를 누른 상태로 이 지금을 치면 나타나는 단어이죠. 지난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인스타 계정으로 아이유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본명 이지은이 아닌 이 지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은보다는 금이라는 뜻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이며 이지금과 이 지금의 중의적 표현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아이유의 정규사제 앨범 팔레트의 1번 트랙 제목 또한 이 지금이죠. 아이유라는 애명은 음악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메이플스토리2 사전 캐릭터 생성 기간에 아이유 캐릭터 명이 가장 많이 시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유는 동덕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대학교 진학은 가수 생활에 매진하기 위해 포기하였고 동덕여고 졸업생으로는 김효진, 김정은, 배윤정, 서인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웅변대에 나와서 대상을 받기도 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때까지 학급회장을 맡았고 6학년 때는 전교회장을 맡았으며 당시 공약은 이 실내와 걸레 짝될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만 15세의 나이에 미아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 낮은 인지도 탓에 신인 가수 미아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아이유를 열창하고 있다고 곡과 애명이 바뀐 채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걸그룹으로 데뷔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유의 목소리가 튀는 편이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소속사 측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데뷔 이후 아이유가 음악방송에서 처음 1위를 한 곡은 잔소리이고 단독 앨범 1위를 달성하게 만들어준 곡은 좋은 날이며 2011년 올해의 가요 1위를 차지한 곡 또한 좋은 날이죠. 좋은 날에 3단 고음을 주제로 한 논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이유가 최고음에서 주파수의 변동폭이 안정적이며 폐활량이 풍부해 최고음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빌보드 기자들이 뽑은 2010년대 K-POP 탑 100에서 좋은 날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국민연동생을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 관련 검색어는 아이유입니다. 아이유의 1위 곡들은 세 글자인 제목이 많으며 잔소리부터 시작해 좋은 날, 분홍신, 반편지, 블루밍 등 아이유라는 이름도 세 글자이죠. 분홍신의 원래 제목은 빨간 구두였습니다. 세 글자를 맞추려고 변경한 제목이었으며 금요일에 만나요 삐삐가 1위를 수상하면서 세 글자 징크스가 깨졌습니다. 러브 포엠은 데뷔 후 한글 제목이 아닌 영어 제목으로 첫 1위를 기록한 곡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는 아이유 본인이 작사 작곡을 맡은 곡인데요. 당시 역대 멜론 최장기간 곡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순위가 올라갔으며 이 기록을 깬 곡이 박효신의 야생아이죠. 봄사랑 벚꽃 말고는 벚꽃 엔딩에 이어 두 번째 봄 캐럴에 등극한 곡으로 아이유 본인이 작사한 곡이며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여자 연예인의 아이유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유 본인이 수상한 상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상은 작사가 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작사의 길에 눈을 띄게 해준 사람은 김이나 작사가라고 했는데요. 김이나는 좋은 날, 너랑 나, 분홍신의 작사가입니다. 아이유는 18살 때 처음 김이나를 만났고 이모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이나가 진행하는 라디오의 제목은 김이나의 반편지입니다. 롤모델이자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영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코린 베일리 레이라고 했으며 아이유가 통기타를 배우는 계기가 된 가수라고 합니다. 미니앨범 세션은 아이유 본인이 전곡 작사를 맡았고 최초로 프로듀싱을 담당한 앨범입니다.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얻은과 동시에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정규사제 앨범 팔레트의 반편지는 아이유 음원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운 곡으로 그의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게 되죠. 아이유는 힐링캠프에 출연해 잠깐 동안 폭식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아픔이 투영되어 나온 앨범이 체셔이며 그 이후 이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담은 앨범이 팔레트라고 합니다. 아이유의 자작곡 길 잃은 강아지는 자신이 인기를 잃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쓴 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인기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 거품이 낀 것이다. 나는 과대평가된 가수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작곡가 정재영의 경우 유독 슬픈 노래를 잘 소화해내는 아이유를 보면서 너는 내면에 뭔가 아픔이 있다. 그게 느껴진다. 컬투와 인순이는 이별을 100번 전도 한 것 같다. 애기야, 너 안에 뭐가 들었니?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유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단독 콘서트를 1분 만에 전석을 매진시켰고 여성 솔로 가수 중에는 현재까지 유일한 1990년대 출생 공연자입니다. 해당 콘서트에서 360도 무대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모든 솔로 가수를 통틀어 박효신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효리는 본인을 이을 후배 가수로 아이유를 지목했는데 아이유는 자기만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매력으로 나를 훨씬 더 앞질러 갈 수 있는 후배이다. 이승철은 아이돌의 느낌이 오히려 없어지는 날 아이유는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김이나 작사가는 타고난 그릇이 정말 큰 아이라고 표현했죠. 아이유라는 인물을 한 편만으로는 담아내기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편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 아이유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